안녕하세요, 마스트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시공은 렉서스 UX 프론트 패키지 PPF 시공입니다. 프론트 패키지는 주행하면서 고속도로나 좀 이제 고속으로 달리게 될 때 앞차에서 돌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전면부에 스톤칩을 방지하고 뭐 부수적인 효과로는 이제 스크래치나 범퍼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면서 벽에 긁었을 때 도장면이 상처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. 시공 비용은 프론트 패키지가 대략적으로 150만원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. 차종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름만 커팅해야 됩니다. 칼끝을 아주 약간만 뽑아서 필름을 살짝 들어주고 딱 필름만 커팅해야 됩니다. 다른 파츠에 칼빵을 내게 되면 작업비보다 부품 교체해주는데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. 끝부분에 물이 잘 남기 때문에 꼼꼼히 물 찬 곳이 없나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. 물이 차 있는 걸 발견하면 끝을 살짝 들어서 바로 빼주면서 물로 희석해서 붙여야 됩니다. 물이 차 있더라도 물이 사라지는 건 맞는데 물이 차 있는 그 직경이 5mm 이상이 되면 물은 없어지더라도 에어만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러면 그거는 바로 클레임하고 연결되겠죠. 그래서 끝단에 물 차는 거는 신경 써서 최대한 없도록 끝단 물을 잘 빼주셔야 합니다. 펜다 시공을 하다보니 혼자 하게 됐는데 표면에 지렁이 안 생기고 좀 공면을 빨리 잡으려면 두 명이 시공하는 게 좋은데 저는 혼자 시공하더라도 표면 품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도 시공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은 두 명이서 표면을 잡아놓고 뭐 마무리만 혼자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.
이번엔 사이드미러 시공입니다. 사이드미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필름을 붙였다가 붙은 면을 다시 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. 붙였던 필름을 다시 떼게 되면 그 표면에 지렁이 자국이 남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. 혹시라도 지렁이 자국이 남으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뜯어버리고 다시 시공하는 게 낫습니다. 국내 정서상 잘 보이는 곳에 지렁이 하나라도 있으면 소비자는 눈살을 찌푸리거나 웬만한 경우는 대부분 재시공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. 그리고 커팅도 지금 이 경우에는 면이 3개인데 2개나 전체를 최대한 한 번에 연결해서 커팅하는 것이 좋습니다. 연결 이음새는 세차할 때 걸레에 걸려서 필름 끝이 들뜰 수 있기 때문에 모서리는 웬만하면 모두 라운드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패키지를 하러 온 건데 사이드미러까지 추가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윗면만 하면 되는 건데 아랫부분 실질적으로 벽에 닿는다면 아랫부분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고객한테 뭐 추가 비용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랫부분까지 해드렸습니다. 이런 경우 참 애매하죠. 아랫부분만 하자니 윗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윗부분만 하자니 실제로 닿는 부분은 아래 은색 부분이고 그래서 고민될 때는 그냥 그렇게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위아래 다 해주는 게 좋죠. 자, 이렇게 사이드미러 시공까지 해서 렉서스 UX 프론트 패키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네, 교육 받으시려는 분들이나 이 업에 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됩니다. 영상 12분짜리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